나의 소녀시대의 OST 소행어를 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노래를 녹음하는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목도 풀고 연습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키우고 너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국어가 처음이다 보니까 노래 부를 때 소리 내는 그 느낌이나 그런 감각 자체가 좀 생소해서 익숙해지려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긴장되고 있어요. 케빈 형이 먼저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첫 번째가 됐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아직 중국어 그 한자 글을 못 읽어가지고 저는 항상 그 영어 발음 그거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뜻은 한국어로 써 있는데 그 모르는 부분들은 그 검색해서 그 일본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사는 이해하고 있어요. 어제도 연습했는데 어제 좀 목이 아파가지고 좀 불안했지만 오늘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青春是段 跌跌撞撞的旅行 拥有着后知后觉的美丽 그 쫀쫀 할 때 네 쫀쫀으로 들리거든? 青春是段 跌跌撞撞 어 쫀쫀 쫀쫀 어 쫀 쫀 쫀 쫀 青春是段跌跌撞撞的旅行 계속 쫀쫀이라고 쫀 앙 쫀 앙 왕 왕 왕 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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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강남콩 연습 안 했어? 강남콩 아 강남콩 강남콩 아 연습 안 했네 쫀 쫀 쫀 쫀 쫀 쫀 쫀 쫀 쫀 撞撞撞撞撞撞撞撞撞撞撞撞撞撞撞撞撞 오호 와 撞撞 왕왕은 되는데 짠짠가 안 돼요 왕왕 짠짠 땡땡은 되는데 땡땡 안 됐어 보는데 땡땡 맞죠 짠짠 여기 가볼게 네? 네 2절 예시당쇼 여기 네 예시당쇼망저微笑和哭泣 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지금 톤 너무 좋아 네 난리소당런더왕치 슬세이펑리위리이지모모쇼후자이웬디 시 세라고 하거든. 시쉐이펑리 아, 다시 보겠습니다. 어렵다. 어려워요. 소데스네. 이제 다시 할게. 네. 위니샹위 하우싱윈 커워웨시치웨이니레류만면더친리 단빈자이워칸부다더친지 니장카일러샹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타페요도싱윈 여기서 제가 로우를 쌓을지 하이로 쌓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타회여도싱윈 아우 잘했어요 발음 괜찮아 응 발음 괜찮아 아, 네. 그러면은
샤니는 애드립 없어? 네, 저는 여기서 노래 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 아,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배운 대로 좀 많이 평소 하던 대로가 아니라 바꿔서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특히 발음도 되게 약간 생소함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그리고 쉽게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노래로 일단 시작을 하면서 애드바이스한테 접근을 하거나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 세 명에서 선생님과 소영훈을 선택했습니다. 이별하고 나서야 비로소 너에 대한 감정이 가슴속 깊이 새겨졌어. 이런 것만 봐도 벌써 답이 정해졌어요.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네. 멜로디도 전주도 그렇고 되게 잔잔하면서 전형적인 한국으로 따지면 발라드 감성이죠. 거의 멜로디는 좀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었어가지고 사실 발음이 제일 걱정이긴 해요. 아무래도 발음이 좋으면은 다행이죠. 화이팅 하겠습니다. 널리서 땅 난도 왕지 쉬쉐이펑리 위리 이스 모모쇼 후잔 웬띠. 네, 괜찮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네. 아, 도와주는구만. 촉촉했나요? 아주 촉촉했고요. 어, 원테이크였어요? 어. 응. 와, 대박. 그렇게 가야지. 위니샹위하우싱윈 거워의 시츠웨이니 니장칼러쇼이 위젠니터쭈디. 그 다음에 애드립이지? 네, 그 애드립 진짜 조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시아니 파트를 주면 되는 거지? 그 네. 위에다가 해? 네. 끝났습니다. 끝이야? 네. 하요 음으로. 어, 잘했어. 네. 끝.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처음으로 중국어 노래를 해본 소행운 커버 영상을 찍으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수 쳐. 열심히 쳐. 립싱크 촬영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약간 연기 비슷하게 저희끼리 해야 되는 촬영들도 있고 실내 촬영, 야외 촬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총 씬도 있더라고요. 백혜민에게 총 3개인가요? 2개인가요? 딱 있는데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제 물총 해리를 당하는지. 물총이 2개 밖에 없어요? 아니 3개! 아니 이미 준비 중이야. 아, 이미 쏠 준비 중. 기를 빼고 있어요. 그럼 나는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혼나. 미래에 그거에 쓰는 거잖아요. 친구들아, 난 돈이 많아. 네, 차가 세 대야. 연기 안 했어요. 저 진짜 쓴 거 진짜 공유하고. 플렉스 대박. 3집 홍보를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네. 그리고 미래 나에게 간절히 바람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망들을 담은 글들을 다 그렇죠. 적었죠. 우리 단체 리백 뭐지?
아, 많이라는 한국어만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아주 너무 많이 쓰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일본어로 썼어요. 여기 보이시는 야외입니다. 야외에서 이제 저희가 현재 립 이미지 촬영을 세 번째죠. 왜냐면 첫 번째 시간이 개인 입 땄고 두 번째 이미지 편집하는 이미지를 땄으니까 이제 세 번째 야외에서 이제 저희 그 시안이와 저와 카일이 단체 립 이미지 촬영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는 신 찍는데요. 우리 에드바이스가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좋아할 거라 믿어요 사실. 네. 안 좋아하면은 진짜 두고 봐요 누가 이기는지. 알죠? 저 고집 센 거 인스타 사진 안 올릴 거예요. 저 친구 우와 그래서 말려야 될 것 같아. 아니 물 한 번 따줘. 진짜 무거워. 태민이 형이 쓰는 거 진짜 나 소방수인 줄 알았어요. 오늘 저희 촬영 마치고 먼저 가는데 오늘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어요. 네 마지막까지 오 형 저희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 네, 물총 촬영까지 했는데, 최근에 뭐, 수영장이나 했는데 갈 일이 없었잖아요. 아, 약간 워터파크 간. 네. 네. 저희 다음에는 승빈이가 약간 시점, 시간을 바꾼
지금까지는 네. 과거. 그쵸.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혼자 남은 그런 시즌 촬영을 하려고 갔는데, 근데 너무 색다른 촬영이고, 또 커버곡 촬영을 처음이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약간 이런 커버곡 촬영이나 좀 저희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음악이랑은 되게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TS5의 이제 첫 커버죠. 네. 중국 노래에서 유명한 소행운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커버를 하고 오늘 제가 마지막까지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에 저희를 도와주신 감독님, 그리고 감독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분들, 저희 매니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처음에 녹음을 할 때랑 촬영 쪽 긴장했던 게 TSI고 전체적인 9명의 모습이 아닌 뭔가 이제 보컬라인 3명에서 에드바이스 앞에 첫 커버곡을 이제 선보여 드리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까 카엘이랑 시안이 형도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재밌었다고 해서 자기들은 재밌었을 거예요. 젖어가지고 긴장도 했지만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고, 저희 에드바이스도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